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 개론 쪽 구조 쪽을 했고요. 오늘은 안전관리 쪽에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재에 보면은 간단하게 나와 있거든요. 중요한 것만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제가 준 자료는 좀 여러 가지 자료를 다 뽑았어요. 그러니까 중복된 것도 있고 좀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교재에서도 중요한 것들이 아주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걸 좀 보시고 같이 프린터하고 교재하고 보셔가지고 꼭 공부하시면 아주 좋은 것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 교재에 보면, 재래 프린터에 보면은 그 별표로 된 표시들이 있거든요. 중간중간. 그거는 다른 데 교재에서 꼭 필요한 것들, 용어 정리라든지 그런 걸 해놨어요. 꼭 우리가 암기해야 될 사항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재도 여러 권, 한 세 권, 네 권 정도에서 또 그림까지 해서 다섯 권 정도에서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좀 공부랑 같이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걸 내가 그림을 그리고 써가면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보시고 그것만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시간적으로도 절약되고 또 그 시간대 계속 반복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합격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안전기준, 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안전기준이 다 나와 있거든요. 안전기준의 목적이 다른 거 아니에요. 안전확보, 이게 가장 큽니다. 이거. 이래서 안전점검도 안전관리도 모든 걸 다 충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작업자들이 해야 될 일, 또 검사를 받아야 될 일, 모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교재하고 여기 있는 내용 들어가서 보시면서 한번 해보죠. 안전기준,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 확보를 위해서 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목적이죠. 이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비트 정지서 있지. 이제 다른 책에서 있던 걸 뽑은 겁니다. 비트 정지서 있지. 이게 뭐냐면은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승강기, 승강로 제일 밑에 보면은 비트라고 있습니다. 비트. 비트가 있거든요. 비트를 이제 보통 소형 아파트라든지 그런데 비트를 들어갈 문이 없어요. 그런데 사다리 놓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대개 보면은 이제 비트 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 문은 있는데 들어가려면은 밖에서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 들어가기 전에 스위치를 정지를 시켜놓고 들어가야 돼요. 전원을 끄란 얘기죠. 비트, 정지 스위치. 이것도 안전장치 하나입니다. 정지 위치로 하고 작업하더라도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이 제일입니다. 안전 우선을 하기 때문에 비트를 들어가 정지 스위치를 쓰고 카를 정지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빨간 것만 표시를 해 주시고요. 수동 조작. 자동이 아니죠. 수동 조작 해야 되고 전동기, 브레이크, 전력이 차단돼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전기 스위치를 수동으로 끄면은 메인 스위치를 끄면은 모든 스위치 차단됩니다. 그러니까 2인 1조 가면은 전원 내립니다 하고 복창하고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비트 전기 스위치를 꺼야 된다. 여기 이제 다른 게 따온 거거든요. 비트 정지 스위치. 점검을 위해서 비트로 들어가기 전에 스위치를 움직이는 방지한다. 수동 조작. 정지라는 글씨가 표기돼 있어야 된다. 정지. 내용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지를 시키면 거기다가 분명히 정지라는 빨간 글씨 써서 그거 붙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붙여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정지를 판넬을 붙여야 된다는 얘기죠. 3층 올라갑시다. 3층. 그리고 여기는 또 이제 안전을 위한 게 하나 더 붙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혹시 백화점 같은 데서 에스컬레이터 올라가 보셨죠? 올라가시다 보면은 천장하고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거기 보면 삼각판으로 스티로폼 비슷하게 가지고 붙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렇게 여기 이제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여기 핸드레일, 손 핸드레일 있죠. 올라가면은 여기하고 만약에 핸드레일 바깥으로 몸을 내밀어서 끼워가지고 부딪히면 안 되니까. 백화점 같은 거. 장식물인데 실제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삼각형으로 법적으로 딱 돼 있습니다. 오늘 가서 이제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만은 백화점 같은데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 삼각형으로 이제 색깔이 회색 비슷하게 딱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끼우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막아야 된다. 여기는 35cm 정도 딱 띄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저 없이 이따가 이전에 중도 백화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제 사건 사고 같은 게 많이 뜨고 많이 나죠. 저거 없이 하다가 끼워갖고 예. 왜냐면 장난하다 보면 이쪽 여기 끼우면은 큰 사고 나죠. 여기 핸들 쪽 에스컬 타고 올라가 여기. 자, 근데 가서 보세요. 아마 젊은 사람들 안 보신 것 같아. 있을 거예요. 봤죠? 봤죠? 있습니다. 아마도 되게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은 물어보면 몰라. 나중에 가서 봤냐 하면 봤다고 이제 그때 그러더라고요. 이겁니다, 지금. 난간부와 교차하는 건축물 천장부와 측면부에 사람이 끼일 수 있기 때문에, 신체 일부가 끼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삼각형으로 만들어 온다. 그게 삼각부 안전보호판이랍니다. 삼각부. 우리 전문 용어는 아니죠. 외국에 들어온 용어니까 이렇게 삼각부라고 붙여놨거든요. 삼각부, 안전보호판, 이렇게. 여기 좀 두꺼워가지고 스폰지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회색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삼각형 되어 있거든요. 30cm. 여기서 이것도 한 25, 35cm. 제가 알겠죠? 그 뒤에도 나 그림 그려 있을 겁니다. 한번 봐봅시다. 뒤에도. 아, 이거 왜 이러지? 봅시다. 여기 보면은 삼각판에 30cm 되는 점까지 막는 조치를 하되 부딪혔을 때 상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탄력성 있는 거. 여기 30cm예요? 이게 30cm죠. 30cm. 여기가 30cm 되는 점까지 막는 조치를 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천장 부지 50cm 이상 떨어졌을 경우에는 여기 50cm 이상 떨어졌을 경우에는 조금 완화되게 되죠. 또는 교차하기 45cm를 초과하는 경우.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거의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위험한데 예를 들면 45도 이렇게 됐다든지 별 위험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올라갈 때 45도 이상 되면은 그게 큰 의미 없다는 얘기죠. 이럴 각도 적을 때. 또 여기서 끝단에서 50cm 정도 떨어져 있을 때 경우에는 사람이 끼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때는 이제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다 만회했거든요. 그 30cm 정도. 여기서 예를 들면 이 각도가 적을 경우에는 각도가 45도 이상 안 됐을 때는 여기서 30 여기까지는 막아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 떨어진 점에서 25에서 30에서 여기다가 삼각 보호판을 붙여라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가 45도 이상 초과될 경우라든지 간격이 떨어질 경우에는 예외를 할 수 있다. 50cm 이상. 이것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알겠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해 주면 되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기서 30cm 되는 지점이 되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20, 여기가 예를 들면 25에서 35cm 정도 떨어진 지점에다가 삼각보, 삼각 비고정식 안전보호판을 만들어라. 이제 상해의 재질이 없는, 상해의 우려가 없는 것, 예를 들면 탄력성 있는 것, 그런 것들이죠. 끝부분은 그러니까 대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규정이 다 돼 있어요. 규정이 뭐 세밀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도 둥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스펀지인데 둥그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러죠. 그런 타입이죠. 탄력성 있는 거, 그런 거. 이런 식으로 만들어. 둥그렇게 만들죠. 둥그렇게. 여기 둥그렇게. 둥그렇게 만들어라. 규정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승강기가 우리가 볼 때 사고 많이 나니까, 뭐 주먹구구식 같죠? 그거 안 해요. 이런 것까지 사소하게까지 다 돼 있어. 외국에서 다 도입했기 때문에. 다 안전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만은 딱 규정돼 있어요. 이것도. 10cm, 25cm, 35cm. 이 사이 띄어서, 여기 띄어서 만들어라. 이런 것들. 다 돼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안전장치가 있고 또 에스컬레이터나 무빙워크 이것도 비상정지장치가 있습니다. 비상정지장치 딱 자동정지장치가 있어요.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갑자기 방향이 바뀌었다 안 돼. 항상 일정한 속도 일정한 각도로 가야 돼요. 그럴 때는, 그렇지 않을 때는 딱 자동으로 정지가 되겠어요. 뒤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이런 데 보면은 전부 안전장치도 전부 이게 막 복잡해요. 밑에 가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혀 없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가셔서도 그런 걸 볼 이제 나중에 다 봅니다. 왜냐하면 선배들한테 다 배워. 선배들 같이 가면서 배우고 이거는 뭡니다 다 배우면은 그것만 제대로 해줘. 그리고 이러면 정비 기록부가 있거든요. 기록부에 보면은 어디에도 고장 났다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다음에 예를 들면 어떤 아파트에 가면은 무슨 고장 났다 다음에 또 고장 날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면은 어디에 뭐 오래되면 아주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것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돼요. 여기 이런 것도 없지만은 무빙워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규정대로 다 돼 있어요. 스텝 팔레트 또는 벨트가 자동으로 정지된다. 설정된 운행 방향. 이런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어떨 때는 에스컬레이터도 뒤로 막 가지 않습니까? 정비 안 해서 그래. 거기 보면 뒤에도 딱 물리게 돼 있어요. 세기가. 이러면 한쪽 방향으로 계속 돌아가거든요. 돌아가는데 이게 살짝 물러가면은 OTS가 자를 때 톱니바퀴가 걸리듯이 다 걸려져 있어요. 정비를 안 하기 때문에, 정비를. 브레이크 시스템은 이럴 때 자동으로 정지된다. 만약에 전압이 죽었다. 그럼 자동으로 딱 정지해야 돼. 제어회로에 전압이 공급이 중단할 때. 이런 경우에는 무슨 일 있어도 딱 정지해야 돼. 정지돼야 돼. 정지하게 딱 규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안 되면 이거 고장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에스컬레이터가 계속 돌다가 예를 들면 정전돼가지고 예를 들면 구동 못하다가 죽었다. 그러면 체인이 안 돌아가니까 딱 정지돼야죠. 이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무조건 전압 공급이 중단되면 자동차 정지돼야 되고 만약에 하나 전압이 공급되더라도 제어판에 모든 전원이 공급 안 되면은 제어회로라든지 모든 동작을 제어하는 회로가 전압이 공급되면은 공급이 중단되면은 자동적으로 다 죽어야 돼. 딱 멈춰야 된다는 얘기죠. 무빙워크는 공칭 속도의 1.2배 정도. 1.2배.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빙워크 1.2배. 기억하셔야 체크하셔야 거기. 1.2배 정도 초과하면은 무조건 정지해야 됩니다. 과속이 안 된다는 얘기죠. 항상 규정 속도로 쭉 가라는 얘기죠. 1.2배. 항상 예를 들면 100이라
100에서 100도로 갔으면은 얼마 정도에서? 1.2배니까 120 정도. 거의 같은 속도로 가야 된다. 규정 속도로. 이거 초과되면은 절대 안 된다. 규정이 딱 확실히 있습니다. 안전 기준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시겠죠? 기억. 또 이제 확인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 하고 중요한 건 또 물어보고 또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시험에 85점 이상 맞게 하려면 그렇게 할 테니까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안전장치가 플러스 마이너스 20mm를 초과해 움직이기 전에 자동으로 전기한다. 안전장치가 플러스 마이너스 20mm 예를 들면은 속도의 1.2배 값을 초과하기 전에 자동으로 동작돼야 되고 여기도 보면은 안전장치가 20mm 이상을 초과해도 정지를 한다는 얘기죠.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만은 1.2배, 속도의 1.2배, 이런 거리의 20mm 정도. 20mm는 얼마예요? 몇 센치? 2cm. 굉장히 적죠? 그게 속도로 정확히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세밀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이건 이제 다른 데 따온 겁니다. 스텝 측면에 각각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체인에서 구동된다. 체인. 양쪽에 체인. 구동 체인 있었죠? 구동 체인. 양쪽에 체인 있어야 똑같이 올라가야 돼요. 똑같이. 구동, 스텝을 구동시켜주는 체인 뿐만 아니라 위에 손잡이, 뭐라 했죠? 핸드레일. 거기도 구동으로 같이 가야 돼요. 연동이 돼야 돼요. 그것도 조금 더 보면 알겠지만은 그것도 속도가 있어요. 똑같아. 같이 나가야 돼. 거기서 오차가 생기면은 이렇게 딱 정지를 시켜야 돼요. 이거 보십시오. 하는 이런 것들. 여기 보면은 양쪽에 구동 체인이 있거든요. 실제로는 적은 같은 경우는 하나만 채워도 되는데 실제로 나온 거는 두 개 채워요. 두 개 채우고 여기 양쪽에 핸드레일까지 같이 구동을 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뒤에 나올 겁니다만 이거는 비상정지 스위치예요. 비상정지 스위치. 비상경지 스위치. 이것도 이제 뒤에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도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거기다 뭐 씌워 있죠. 네, 플라스틱 딱 커버 씌워 있어.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저 위쪽 보면 여기가 이 안쪽에 핸드레일 이쪽에서 보면 인입구에가 안전장치 스위치 있어요. 딱 체크해가지고 뭐 이물질 꼈다? 이물질 끼면은 바로 딱 해서 정지시켜.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돼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버튼 있고 여기도 있고 막 그래요. 있고 있는데 이것은 비상 정지 장치고 인입구에 있는 안전 장치도 있어요. 이거는 보이지 않지만은 안에가 만약에 잘못 손대 가지고 뭐 이물질 들어왔다. 예를 들면 옷이 깨들어왔다든지 여기 잡고 있다. 애들 장난해서 뭘 깨들어왔다. 바로 정지시킵니다. 이게 다 올 수도 없대. 그런 스위치 장치 또 이제 설명을 또 해 드릴게요. 이거 이제 이거는 체인. 체인입니다. 이게. 여기 보면은 이게 전부 구동시키는 휠이에요. 이게 돌아갑니다. 이게 계속 같이 딸려 들어가요. 같이 우레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제 디딤판 스텝이라고 하거든요. 스텝이고 여기에 보면은 인입구 쪽에서 보면은 그 이제 여러분들 보셔서 이제 아실 겁니다. 가서 보십시오. 바로 딛고 올라가려면은 철판 스탠레스로 되기도 하고. 플라스틱으로 노랗게 된 거 있어요. 그게 이제 콤이라고 그래요. 이게 머리를 이제 빗는 거. 빗을 콤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콤이 있어가지고 같이 있다. 조금 더 이제 나올 겁니다. 구동기, 전동기가 있고 이걸 구동시켜주는. 그리고 여기 체인이 있어요. 이렇게. 체인. 체인이 쭉 따라 내려가고 여기서 오면은 이것을 연동시켜서 이거를 핸드레일 해주고요. 디딤판 노을렛. 아까 얘기했던 노을렛 둥그런 거 있죠. 우레탄이라고 된 거 있죠. 이것 돌려주고. 트러스트 틀. 디딤판 체인 안전장치. 저쪽에서 이상 있을 때 잡아주는 거고. 스커트 가드. 스커트 가드는 이쪽에 보면은 밑에 쪽에 보면 스탠레스 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스탠레스 판. 바로 팔 스텝 바로 위가 스탠레스 스커트 가드라 해가지고 보호하는 판이 있고 핸드레일 있고 디딤판. 여기 있어요.
여기 천장이 있다면은 여기가 보호판이 있는 거죠. 아까 삼각부 보호판. 알겠죠? 스커트 가드 또 하나 붙여 나온 게 있더라고요. 스커트 가드에? 네. 어디 쪽이죠? 그게 뭐 아까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어. 예, 예. 붙지 말라고 그거죠? 스톨 같은 게 붙어 있어요. 예, 예. 여기 보면 그 뭐냐면은 그 여기가 브러시 타입이라 가지고 너무 가까이 다지 말라고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데마케이션이라 가지고 노란 양쪽에 테두리가 붙어 있거든요. 그 데마케이션 해가지고 그 안에만 타라고 그랬죠. 그리고 가에 보면은 스커트 가드에 또 솜 여기 털 브러쉬에 붙어 있어요. 그것도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게 다 규정이 다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똑같죠. 세워놓은 것만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규정 똑같나요? 네,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 각도하고 이게 이제 규정들이 약간씩 좀 달라요. 보호장치지만 다른데 전부 같습니다. 같아요. 이거 한번 볼까요, 한번? 승강기 안전장치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뭘까요? 몇 번? 몇 번? 1번이요. 1번. 좀 애매하긴 하죠? 그래도 그 중에서 1번, 3번 같은데 1번. 몇 번? 1번. 몇 번? 1번. 다섯 개를 넣어줘. 왜냐하면 이렇게 자꾸 주의를 환기시키고 또 의견 모아서 가고 좀 하거든요. 작업 형평상 경우에 따라 이거는 경우 안전장치를 제거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절대 하면 안 돼. 절대. 왜냐면 완전히 막 수리하면서 정지시켜놓고 하면 뜯으면 되지만은 이거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거니까 안전장치는 일시 제거해도 좋다? 그 아니에요. 봅시다. 예. 절대. 엘리베이터 이용자, 작업자 등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므로 교체, 수리를 위한 경우에는 기능을 제거해서는 절대로,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여기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 나오면은 안전장치니까 제거해도 안 됐다. 이런 건, 이런 것들은 작업 전에 점검한다. 작업 전에 점검한다. 이런 것들은 가능성이 있어요. 작업 전에 점검할 수도 있고. 불량할 때는 즉시 보수한다면 작업한다. 즉시 이것도 가능해요. 안전장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것부터 점검하고 보수한 뒤에 작업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작업하면서 보수해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경우에 따라서 이건 절대 안 돼요. 완전히 교체하든지 보수할 때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은 안전장치만은 절대 떼어내면 안 된다. 예를 들면 그게 사고 나는 게 그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공장에서 계신 분들도 계셨겠지만은 공장 작업하다 보면은 굉장히 번거로워요. 안전장치가 프레스 공장 같은 데 봅시다. 뭐 이게 넣다 뺐다 할 때 얼마나 누르고 밟고 위험합니까? 근데 이거 숙달됐다고 해서 삭제해 봐요. 잘못하면 큰일 나죠. 절대 안전장치는 일시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은 조금 말은 다르더라도 아시겠죠? 이런 문제 나오면은 딱 즉시 해봅시다. 안전장치는 절대 제거 안 된다. 교체나 수리 외에는 수리할 때 떼어내는 것은 하지만은 그 외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봅시다 또. 에스컬레이터와 층 바닥이 교차하는 것에 손이나 머리가 끼거나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뭐라 했죠? 전 맞죠? 전 됐죠? 층 바닥과 손머리 끼는 거 충돌하는 거 그것밖에 없잖아요. 손머리 끼는 거 그거는 삼각부 보호판이다. 셔터 운전 이런 것들은 스텝 체인 이런 것들은 이제 에스컬레이터라든 이런 것들이다. 스커트 가다 아까 얘기했었죠? 안전장치.
에스컬레이터 역회전 방지 장치 아닌 것은 역회전. 이건 이제 조금 더 이제 배우고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뽑다 보니 그랬는데. 스커트 가드. 응? 스커트 가드. 역회전 방지 장치. 스커트 가드라는 게 뭐냐면 일종의 뭐 끼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구동 체인 안전 장치, 조속기, 기계 브레이크. 스커트 가드는 난간 내측 판에 스텝에 스테인리스 판으로 돼 있다. 오늘 가면서 보십시오. 이쪽 핸드레일 보면은 이쪽에 좀 큰 판이 있는데 밑에 보면은 조그마하게 밑에 있어요. 그게 스테인리스 스커트 가드다. 스커트 가드. 그거는 저쪽에 이쪽 사람 같은데 이쪽에 스텝하고 끼지 못하게 막아놓은 거거든요. 그래, 잘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딱 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뭐 역회전도 되고 뭐 다 되는데 이거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스커트 가드는. 그거 아니란 얘기죠. 초속기 속도 조절하는 거고 속도 판단해서 조절하는 거고 체인, 구동 체인 안전장치. 구동 체인도 계속 돌아가는데 이게 거꾸로 못 되게 돼 있어. 딱 브레이크가 딱 걸려요. 이렇게 거꾸로 돌면. 그렇기 때문에 뭐 역회전 됐다? 이런 거 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점검 안 했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의 안전장치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안전장치 되게 보면 알겠죠? 한번 뭔지 봅시다. 한번. 여기서도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아닌 것 조금 말이 좀 안 되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응? 이거? 안전장치. 자, 안전장치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막 돌아가다가도 좀 뭐 끼었다든지 하면은 딱 멈추게 된 거예요. 멈추게 됐는데 대개 모든 장치는 자동으로 돼요. 자동으로 되는데 수동으로 하는 것들 있죠. 아까 스위치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이런 거는 수동으로 되거든요. 이게 수동으로. 그 나머지는 거의 자동이에요. 거의 끼든지 뭐 하다 못해 뭐 끊어지든지 뭘 속도가 빠르더냐 하면 다 자동으로 된 거예요. 그럼 답을 먼저 볼까요? 뭐 몇 번? 4번? 몇 번? 4번. 봅시다 한번. 이러면 4번. 여기 다 나와 있네요. 봅시다. 여기 한번 먼저 볼까요? 승강장에서 디딤판의 승강을 정지시키는 것이 자동 가능한 장치다. 디딤판에서 승강이 자동적으로 이것도 안전장치. 아까 승강이 딱 이게 멈추기 딱 이거거든. 안전장치거든. 사람이나 물건이 핸드레일 인입구에 아까 꼈을 때 내가 인입구 장치 딱 있죠. 물건이 예를 들면 애를 장난하다가 못이 핸드레일 쭉 따라 들어갔다. 그것도 멈춰야 돼. 자동적으로 멈춰야 돼. 자동적으로. 상하 승강장에서 디딤판과 콤프레트 사이 사람이나 물건이 끼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못 끼게 딱 아까 같이 브러쉬가 있고 또 이제 스커트 가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신발이 들어갔다. 그걸 자동으로 멈춰야 돼. 자동으로. 그런데 디딤판 체인이 절대 안 됐을 때 체인이 아까 볼까요? 잠깐요. 어이, 왜 이런다냐. 예를 들면 여기 봅시다. 이 체인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밑에가 있어요. 밑에가. 수동으로 될까요? 자동으로 될까요? 밑에 있으니까 안 보이지. 안 보이는데 안전장치하고는 수동으로는 멈출 수 없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여기서 체인이 끊어졌다든지 하면 자동으로 멈춰요. 아까 이게 문제가 오면 여기는 수동으로 정지한다? 절단됐을 때 디딤판의 승강을 수동으로 정지한다? 그럼 아까 비상정지장치 이것밖에 없죠. 이건 수동으로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자동으로 다니는 거예요. 절단됐을 때는. 절단됐을 때는 딱 그냥 멈추겠죠. 그러면
수동으로 이제 자동으로 멈춘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죠. 설정된 운행 방향이 아닐 때는 멈춘다. 거꾸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압 공급, 구동 전동 모터에 전압이 공급 안 되다든지 제어판에, 제어판에서 제어 회로에 전원이 공급 안 될 때는 무조건 정지시킨다. 그리고 공진 속도 1.2배만 가더라도 자동. 또 여기 보면 속도가, 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20mm. 그러면 플러스 2cm, 전체 4cm 정도. 4cm 좁지 않습니까? 2cm. 자동으로 멈춰요, 자동으로. 자동으로 연기한다. 모든 게 자동으로 전지해요. 그래서 수동으로는 이제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봅시다. 여기 아까 얘기했던 콤. 여기는 이제 사진이 조금, 네. 흑백이라 그러는데, 여기 뭐냐면 콤이 이거예요. 여기가 타기 전에, 여기 보면 어떤 깨져가지고 플라스틱으로 노랗게 된 것도 있고, 여기 보면 스테인리스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같이 물레가. 디딤판이 밑에 올라와서 쭉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이게 콤이에요. 이게 콤. 이거는 클리트라. 이게 전체가 스텝인데, 클리트라 가지고 이렇게 판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판. 이렇게 쭉 돼 있고. 라이저. 여기는 스텝이 쭉 올라가는데 라이저라 하거든요. 라이저. 그리고 여기가 스커드 가드가 있어요. 여기가 스커드 가드. 그리고 여기가 그 브러쉬. 안전. 사람이 너무 가까이 되지 말라고. 스커드 가드하고 여기 스텝 사이가 애들 장난하다 끼우니까 하지 말라고. 이게 이제 노란 태. 데마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이게. 데마케이션. 금지 표시. 데마케이션이라고. 노란 표시. 그것도 나옵니다만은. 그렇다. 콤. 콤이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게 콤. 여기 바닥에 있어가지고 화면이 좀 이상하다. 크리트는 이거예요. 크리트. 크리트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렇게. 이렇게. 사진이 다른데 자료가 또 여러 가지 모으다 보니 그랬네요. 그 다음에 이제 대기 안전장치 있거든요. 또 있어 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아시고 이것도 반복 계속 할 테니까 그건 나한테 이럴 거예요. 왜 지난번에 했는데 또 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왜냐면 내가 이것을 그려가면은 써서 가면은 이거 가지고 몇 시간 그려야 돼. 그런데 여기 썼기 때문에 간단하거든. 그런데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또 반복할 거예요. 그래야만 합격을 85점 맞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안전보수, 안전보수, 안전점검, 안전수칙. 안전을 그럼 어떻게 담보를 해야 될까?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각 사람마다 담당자마다 어떠한 규칙을 지켜야 될까? 어떤 뭐를 해야 될까라는 얘기예요. 승강기 관리 주체. 이거 봅시다. 이것도 처음에 자주 나오거든요. 그럼 관리 주체가 뭘까? 관리 주체. 여기 밑에 써 있죠. 관리 주체. 여러분들 이제 모를까 싶어서 다 나와 있죠, 자료가. 관리 주체가 뭐냐? 건축물 관리 책임. 관리 책임. 책임을 맡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건물주가 있는데 건물주의 이탁을 받은 사람. 관리 책임 맡은 사람. 그 사람이 관리 주체. 봅시다만은 승강기 관리 책임 같이 만든다는 얘기야. 같이. 건물 소유자. 건축물 관리를 위임받은 자. 그러니까 빌딩 주인뿐만 아니라 빌딩 커서 내가 안 하더라도 당신이 건물 관리 좀 해주세요. 그 사람도 관리 주체야. 소유주뿐만 아니라 이 소유주로부터서 건물 관리를 이탁받은 사람도 관리 주체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아파트 같은 데는 누구냐? 관리 소장이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관리 주체가 누구냐? 그러면 딱 물어보면 딱 생각할 때 관리 주체? 주인. 위탁받은 사람. 아파트 관리 소장. 딱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관리 대행업자, 관리기구의 장, 자치관리기구의 장, 승강기 관리책 전부 같이 해야 돼. 같이.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은 이 승강기는 건물에 부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 관리 주체가 되는 겁니다. 관리 주체. 책임이 막강해요. 봅시다. 관리 주체, 승강기 소유자, 소유자로부터 유지 관리에 대한 책임을 위임받은 자, 법적 의무를 수행한다. 법적 책임까지도. 왜냐면 권한이 있으니까 책임까지 있다는 얘기예요. 의무까지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정확해야 돼. 관리 주체가 누구냐? 그럼 관리 주체가 또 승강기에서 다른 것도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특별히 승강기에 대한 관리 수칙 뭔가 있는가 좀 봅시다. 대강 아시겠죠? 관리 주체가 뭔지 알겠죠? 관리 주체 딱 봅시다. 승강기 대해서는 정기검사 받아야 돼요. 정기검사. 정기검사. 정기검사는 조금 더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딱 받아야 돼. 1년에 한 번씩. 그 다음에 그것만 해야 되냐? 아니에요. 또 자체 점검을 시작해. 자체 점검. 자체 점검. 승강기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승강기. 월, 6월, 12월 다 계속 있어요. 연간 점검이고 다 있어. 6개월 점검 있고 12월 점검 있고.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실시해야 되고 일상관리, 일상관리. 매일 운행할 때 매일 관리를 해야지. 매일. 승강기는 운행관리자 이사님, 운행을 예를 들면 아파트 관리 같은 경우에는 대개 누가 하죠? 아파트 관리. 소장이 하는데 대개 이제 그 기전과장들, 기전과장한테 이제 대개 이제 맡겨놓죠. 여기 마찬가지예요. 일상관리, 운행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운행관리자. 소장이 하는데 당신 이거 책임지고 하십시오. 딱 사인해가지고 딱 책임을 하려면은 일상 기전과장이 책임을 져야 돼. 안전 운행관리자, 운행관리자. 관리주체인데 주체인데 운행관리자에게 딱 선임할 수 있어요. 안전에 관한 보수. 보수업체 선정해야 돼. 그러니까 예약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연세 드신 여자분이 와서 남편이 보수업체를 운영하는데 자기를 딸러 왔어.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는 막 그러더라고. 영어 자체가 모르니까. 그냥 여기서 이제 그림 보여주고 이렇게 하고 했더니 나중에는 합격했어요. 아, 대단해. 85점 맞았어요. 근데 그분이 뭐를 할 겁니까? 물어봤더니 자기도 이제 같이 하겠대. 그런데 자기는 영업을 하겠대. 영업. 이렇게 아파트 관리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이걸 하겠다죠. 보수업체 선정하는데 이걸 이러면 1인당 100건 정도로 해야 되니까 100건 100 담당자가 영역이 넓어지니까 한 사람당 자기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보수업체 선정. 이게 관리소장 파워가 크죠. 아파트 관리소장 파워가. 그 다음에 사고보고 의무. 만약에 사고 발생했다 보고해야 돼. 보고하고 조치하고. 여기는 안 써있습니다만은 보고하고 관리하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책임이 있어요.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정기점검, 자체점검, 또 뭐 운행관리자 선임, 또 사고보고, 또 승강기 안전에 대한 뭐 보수업체 선정하든지 해가지고 유지보수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관리주체에 해야 될 일이다. 관리주체. 관리주체는 아까 누구누구? 소유주 또는 간단히 말하면 소유주로부터서 관리 책임을 위임받은 자, 또 아니면 공동주택의 책임자, 아파트 관리 소장. 딱 세 개 아니냐면 생각하면 돼. 우선 나머지 이거 보면은 뭐 많이 있어요. 이거 많이 많아. 그런데 그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관리 주체입니다. 관리 주체. 여기 딱 중요하다고 나왔죠? 딱 해야 돼. 다음 중에서 관리 주체가 아닌 것 딱 나와요. 관리 주체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 알겠죠? 관리 주체는 다음 해당자를 승강기 운전자로 선임할 수 있다. 운전자. 18세 이상의 건강한 자. 승강기 운전에 관한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 이렇게 돼요. 관리 조직은 뭐냐? 이것도 뭐, 다른 데 따왔는데 관리주체,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유지관리 대행자, 관리조직 이런 것들 뭐 필요가 없는데 뭐 여러분 참고로 보시라고 해놓은 거거든요. 나중에 보시가지고 시험 나오진 않습니다만 이해하라고 좋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또 특별히 했습니다. 이거 다른 데 따온 건데 관리주체란 주택법에 의해서 공동주택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자, 아파트 관리 사무소장이라는 얘기죠. 기억하라고 또 해놓은 겁니다. 이게 앞에서 했지만 다시 설명한 거거든요. 관리소장, 아파트 관리소장, 관리주체입니다. 이것도 또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또 이렇게 이해를 하라고 또 써놨거든요. 관리주체, 운행관리자, 운전자, 이용자 이렇게 용어를 또 해놨어요.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나을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해봅시다. 이게 조금씩 이제 영어가 이런 비슷한 용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앞에는 맞배기로 보였지만은 조금씩 깊이 들어가면서 봅시다. 관리 감독자, 관리, 관리를 하게끔 관리를 하도록 감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독자가 뭐 일반 직원이 있고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기계기구의 설비, 안전보건, 점검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확인하는 사람이 이제 감독자의 의무가 이제 일이 될 거고, 보호구 착용이라든지 안전장치, 방호장치를 점검하고 또 그것을 쓰도록 하도록 교육하는 일을 맡고 있어요. 재해보고, 만약에 재해가 발생했다 하면은 관리 책임자가 보고를 해야 돼. 관리 책임자가. 안 하면 이거 직무유기 돼가지고 책임을 물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직원도 다 보고를 위해 다 하지만은 특별히 재해에 관한 보고, 이에 대한 응급조치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리정돈, 통로 확보, 확인, 감독, 작업장. 이게 정확히 관리 감독을 해야 돼. 작업장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돼. 아니면은 엊그제 말씀했지만은 뭐 삐뜻이 청소 안 됐다?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작업장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 환경들을 깨끗이 정돈을 해야 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 조언에 관한 협조. 누가 조언해다든지 지도한다든지 전부 같이 해야 될 일이고. 유해, 위험한 작업에 대한 특별 안전교육, 안전교육이 하는 거. 안전교육. 여기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보면은 가장 볼까요? 1번. 안전점검. 이상률 확인, 안전점검 이상률 확인. 그 다음에 여기는 뭐는? 방호장치, 안전장치 점검. 방호장치, 안전장치 점검. 그 다음에 모든 재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정리종돈. 확인해야 돼요, 정리종돈.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안전관리자. 무슨 안전관리자든지 지도하고 교육하고 협조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작업 장소에 대한 특별한, 예를 들면 작업할 때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을 특별히 시키다는 얘기. 이거예요. 대가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 들어가죠.